영어 전용 교실, 수학 전용 교실 굉장히 사실 어쩔 수 없는 비중이 큰 과목들이니까 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국어 전용 교실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민 학생, 국어 전용 교실에서는 어떻게 수업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국어과 교실 수업을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1학년 때는 고전 운문을 국어과 교실에서 연극 수업을 했었어요. 저희도 연극이라 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처음에 그런 수업을 하게 됐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이제 고전 운문이라는 건 학생들이 워낙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운문이 만들어지게 된 설화, 뭐 배경 같은 거를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면 지루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직접 연극을 꾸며 나가는 수업이라서 그 운문 내에서 그 작품 내에서 어떠한 등장 인물이 나타날지를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그 대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준비 시간을 선생님이 주어주시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진 다음에 각 조별로 이제 작품을 조별로 발표를 하게 돼요. 오. 1학년 때는 고전 운문을 진행했었고요. 2학년 때는 화법과 작문을 하고 있는데 아까 VCR에서 저희 반이 연극 수업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네네네. 이제 어떤 주제였냐면 이제 어떠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거를 공청회에서 나와서 설득하는 그런 상황을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 설득하는 말하기의 상황, 주장하는 말하기의 상황을 직접 연극하는 것이 화법과 작문 수업입니다. 내가 직접 설득을 하고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네요. 근데 또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국어 전용 교실에서는 알림이, 꾀돌이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건가요? 네, 각자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국어 교실 내에서는 일단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는 이제 조 내에서 직접 총괄하는 우두머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임무를 주어주셨을 때 그 역할을 이제 조원에게 분배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일단 똘똘이라는 친구는 즉 똑똑한 의견을 내는 친구, 그리고 꾀돌이는 이제 창의성을 약간 발휘해서 남들이 생각했는지 못할 부분을 약간 끌어내기도 하는 역할이고요. 아까 나왔던 투덜이는 그런 꾀돌이와 똘똘이에 맞서서 정말 상반 의견을 내는 역할이에요. 아까 친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상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이제 조 내에서 토론을 약간 원활히 하고 반박을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의견을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역할은 이제 그 많은 역할들 조금씩 필요한 부분일 때마다 이제 하는 역할, 그리고 알리미는 조 내에서 토의된 역할을 이제 다른 조에게 알리는 역할, 그래서 발표를 하거나 칠판에 나와서 적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학기 초에 이제 무작위로 자리를 앉게 돼요. 조별로 네. 번호 순대로.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앉으면 넌 이 역할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똑똑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똘똘이를 할 수 있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친구여도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공평하네요. 이게 사실 학교 수업에서 애들이 소외되는 게 그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도대체 내 역할은 뭘까? 그냥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는 존재일까? 근데 지금 조별로 이렇게 역할이 다 분배가 되면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인성격도 같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분야 전문가가 되고 정말 우리 교육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 교과 교실제에서 좀 발견이 되는데 제가 또 사회과 교사다 보니까. 사회과 교실도 지금 이제 막 최근에 마련을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수업을 그곳에서 이제 하시지는 못해서 방학이 돼가지고 아쉽게 그런데 시설 면에서는 뭐 이제 다른 교과 교실처럼 스마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료 찾기가 원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좌석 구성은 토론이 가능한. 그 다음에 그런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게시판을 마련을 해서 다른 반에서 한 토론 자료들을 볼 수도 있게 다른 반 친구들이 와서 또 토론하기 전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됐고 그 이제 사회과 선생님이 수업을 다니실 때 컴퓨터랑 자료랑 이렇게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수업에 가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 전용 교실이 마련이 됐으니까 아마 그 이렇게 막힘 없이 하고자 하는 거를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사회과 수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저 역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한번 보러 오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친구들은 참 교과교실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좀 효과가 어떻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협업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협업 수업이 과연 결과가 어떤가 효율적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학업 성취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우리 학교의 사례 또는 제가 가르친 수업에서의 사례라서 연구된 자료들을 조금 제가 살펴봤더니 실제로 협동 수업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학교급별로 초등이냐 아니면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또는 뭐 과목이 어떠냐. 또는 뭐 학생의 수준이 좀 상위 수준의 학생이냐, 중위권이냐, 아니면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진행을 했던 영어 수업에서 토론 수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토론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반평균이죠. 반평균이 올라가는 거를 사실 우와. 봤어요. 아마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쵸.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를 더 하게 돼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향상되는 걸 보았고 또 제가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 지식 전달이라는 어떤 목표로 보자면 사실 강의식 수업이 제일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의식 수업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학생 중심 수업이나 배움 중심 수업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까 친구들이 다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 다 참여를 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이 더 높아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학습 동기나 의욕과 연결이 되면서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학습량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지는 그렇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학급 평균의 비밀은요. 앞에 그 이렇게 폭주 기관처럼 끌고 가는 상위권 애들이 아니고 하위권 이렇게 안 하던 애들이 시작하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들이 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는 말씀에 좀 괜히 작은 감동이. 맞아요. 야구도 그래요. 7, 8, 9번이 잘 치는 날은 그 팀 꼭 네. 이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이 교과교실제가 이렇게 참 장점이 많은데 사실 모든 게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도 있는 건데 근데 이 정도의 교과교실제가 장점이 많다면 그 단점도 개선을 잘하면은 더 좋은 장점으로 부각이 될 텐데 뭐 어떤 게 나경양은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개선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교과교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일반 교실보다는 의논을 하거나 토의를 하거나 또는 토론하는 수업이 훨씬 많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수업보다는 소음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소음이 다른 반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가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단점인데요. 가끔은 또 이 소음이 선생님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교과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가장 가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소음들은 수업의 한 과정이고 친구들이 의논을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애들이 진짜 막 맞아요. 쉬는 시간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네. 놀 때 떠드는 게 아니라 네. 공부로 막 열띤 토론이기 때문에 그게 또 힘나는 사운드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도서관이 그렇게 시끄럽대잖아요. 책을 보면 토론하고 그래서 이 정도 소음은 감내해야 된다. 좀 되게 멋진 말 그리고 고일답지 않은 네. 그런 얘기였고 수빈 양 어때요?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단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과교실에서 하는 활동 수업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이제 입시 수능과는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학생들이 그 수업 선생님의 강의식 수업을 들을 때보다 이제 발표와 토론을 했을 때 내가 직접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거나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발표를 할 때 그런 발표와 토론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학생들이 느낀다면 그
교과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 수업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타연장 생각은 어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토론하고 이런다 보니까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 수학과 교실 그 칠판 많은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온 사방이 칠판으로 둘러싸여 있다든지 수업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교실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막 그냥 잡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모두가 다 그 시간에 만큼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장점이 많네요. 네. 현재 동우여자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이렇게 네 과목이 교과 전용 교실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목 외에 어떤 과목이 좀 더 이 교과 전용 교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다른 과목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용 교실에 뭐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경 학생? 저는 영어 교과 교실을 가장 많이 사용해봐서 거기서 이제 갖춰줘야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제1어학실, 제2어학실 이렇게 두 가지의 영어 교과 교실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1어학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전이나 와이파이 같은 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선생님 컴퓨터 한 대로만 단어를 찾아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학생이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1어학실이나 제2어학실이 같은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현 학생은요? 할 수 있다면 개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학과 교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수학이라 보면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되게 막 정확한 수학 용어의 정의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계를 사용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희 수학과 교실도 스마트 시대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태블릿이나 컴퓨터 같이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이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많을수록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교과 교실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방송에 나온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교과 교실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 교과 교실이 먼저였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간에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갖추면 좋겠다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이 교과 교실과 딱 맞물렸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지금이 이제 이게 시작 단계고 앞으로 더 좋은 수업들이 나오고 그 전용 교실을 활용해서 더 훌륭한 수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 변화를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교장, 교관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학교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연수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업 방식 같은 것들도 많이 배워나갈 수 있다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교과 교실제 수업하면 막연히 좋은 시설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동우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즐거운 수업이 바로 교과 교실제의 진면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은 어떠셨나요? 진짜 그 우리 때는 수업할 때 책장을 조금 시끄럽게 넘겨도 혼나는 이 소리를 많이 듣고 선생님의 목소리만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나가고 토론을 하니까 정말 한 명도 좀 소외되지 않고 같이 나도 수학 좀 해? 나도 이런 분위기가 면학학습이 잡혀서 참 그게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느낀 게 그 아나운서님의 생각 같은 게 교과 교실제가 교과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중심을 가는 것. 원래 교육이 있어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바로 그 자리, 그 수업 방식.
언제가 늘 다짐만 하는데 저도 한번 도입하기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교육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동우여자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